나만 챙기고 싶을 것 같은 뷰티템들로 리얼 찐홈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휴대용으로도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이 선크림들이 전부 한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파우치로도 얘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 뭔가 기분이 좋아. 아, 써보면 달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영상을 찍게 될 줄이야. 너무 떨리는데요. 진짜 드디어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파우치의 영상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놈의 코로나가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진짜 길고 길어가지고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뻔한 건 챙기기 싫고 진짜 나만 챙기고 싶을 것 같은 뷰티템들로 오늘 이제 리얼 찐으로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챙기는 화장품을 그대로 제가 괌으로 들고 갈 예정이니까요. 여름철에 이런 거 하나 놓칠 수 없지, 이런 제품들 위주로 제가 써보려고 하니까요.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코시국이 진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가기도 했고, 아, 제가 남자친구랑 코시국의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까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인데요. 너무 뻔하지 않으면서도 남들과 조금 다른,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또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 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또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팀원분들의 파우치 털기 영상에서도 이게 등장을 했는데 은근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3C에서 제가 할인했을 때 구매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게 보부상이신 분들한테는 아주 합격이에요. 이거 뭐 수영복 들어가기도 괜찮고 속옷 넣기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여행 다닐 때 이거 진짜 잘 썼는데 와, 이걸 2년 만에 꺼낼 줄이야. 진짜 오래 걸렸다. 일단 이 안에다가 진짜 리얼 찐으로 하나씩 넣어볼게요. 일단 저는 패드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아드망 토너 패드 리필 용기에 넣어서 가져갈게요. 요거 리필 용기 요즘에는 아드망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샘플에다가 베르가모 넣어가지고 갈게요. 제품에 비하인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크림통이거든요. 패드가 80mm로 너무 큰 사이즈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토너 패드의 휴대용 케이스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크림통에서 제품을 찾아가지고 휴대용 케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뚜껑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뚜껑 쪽에다가 면봉을 휴대해서 가져가다 보면 훨씬 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여행용으로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저는 그래서 면봉은 한 5개 정도, 6개 정도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면 기내용에서도 괜찮고 에센스 안에 찰방찰방 넣어 가져가면 이거 하나로 화장을 지우거나 수정해주거나 면봉으로도 쓱쓱 다 수정도 가능하다 보니까 휴대용으로도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7월에 괌에 햇빛 쨍쨍하다 보니까 꼭 잊지 말고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선크림이잖아요. 제가 화장대 위에서 파우치를 싸다가 깜짝 놀란 게 내 화장대 위에는 한 브랜드의 선크림만 이렇게 많은지 주섬주섬 모은 선크림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선크림들이 전부 한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중에서 워터풀 에센스는 심지어 두 개나 있고 톤업도 하나, 그리고 마일드도 하나 있을 정도로 그냥 뭐 거의 달바가 독점 지분율 10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겟레디 영상이나 저의 어떤 영상 아무거나 들어도 거의 모든 영상에서 달바만 제가 입이 아플 정도로 추천을 했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다들 알겠지만 그냥 달바만 써요. 뭐 내돈내산으로도 많이 추천하고 뭐 드럭스토어 추천템으로도 소개하고 항상 파우치 영상에서도 소개하고 그냥 달바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그냥 달바만 쓰고 있는데 워터풀 에센스, 톤업, 마일드 엄청 다양한데 저는 워터풀 가져가도록 할게요. 워터풀이 확실히 두 개나 지분율이 있네요. 자세히 보면 저 진짜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 흔적이 보일 정도로 엄청 손에 달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수분감도 느껴보면 수딩크림 바르는 수분감인데 요거 바르고 난 다음에 어떤 쿠션이나 파데랑 같이 써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요거 단독으로 써도 되고 끈적임도 없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피부로 또 엄청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올려주다 보니까 확실히 쓰다 보면 이게 왜 좋은지 알게 되는 느낌이기는 해요. 요거 TMI가 하나 더 있는데 비건 인증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카텔
스타일스러운 비건 인증이 이탈리아 유럽 쪽 비건 인증이에요. 등급 중에서도 엄청 까탈스러운 등급을 완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애칭이 비건 에센스 선크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써보면 다르긴 다르거든요. 백탁 현상도 없고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 수분감이 진짜 찐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도 하고, 메이크업이랑 파운데이션도 잘 잡아주다 보니까 아무튼 파우치로도 얘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쿠션은 달바 글로우핏 세럼 커버 쿠션 21호 가져갈 거예요. 제가 요거 제품 개발에 같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저 샘플 아직도 진짜 탈탈 다 쓰고 지금은 세 통째 쓰고 있는데, 여름철에 저 무겁지 않을까 고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도 얘가 잘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5시 반, 6시쯤에 방송을 하고 나서 수정화장 따로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완전 피부 상태 짱짱해가지고 끝! 만족! 이거 제 주변에 있는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진짜 리얼 찐 후기를 많이 남겨줘가지고 저 진짜 만족스럽게 완전 잘 쓰고 있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해요. 오, 여름에도 진짜 쓰기 좋구나!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세럼 커버 쿠션이라 그래서 아, 좀 무겁지 않을까? 여름철에 좀 이것 좀 별로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저 여름철에도 진짜 잘 씁니다. 혹시 우리 몰랑이 분들도 아직 잘 쓰고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뭔가 좀 뻔하지 않은 제품들 위주로 또 챙기려고 하잖아요. 요것도 괜찮아요. 듀얼트리의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크림인데요. 저 샘플로 써보고 나서 진정되는 느낌이랑 그 쿨링감이 미쳐가지고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요거랑 에센스랑 진짜 괜찮은데 제가 지금 턱 쪽에 약간 요 붉은기가 조금 보이나요? 요즘에 조금 뒤집어져가지고 영상으로는 그 달바 쿠션 써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확 요 아래쪽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엄청 속상하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거 쓰고 있는데 만족스러워가지고 요거 그냥 괌에도 가지고 가려고요. 에센스인데 쓰고 나면 뭔가 쿨링감이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수분감도 같이 느껴져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뭐 듀이트리 제품은 처음 접해봤는데 요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의 픽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크림이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에센스도 좋긴 한데 아, 저는 확실히 속건조랑 좀 건성 피부이다 보니까 에센스만으로는 한 1%? 2% 조금 부족한 느낌? 진짜 솔직하게? 그래서 크림이랑 같이 써주니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거 눈화장 지울 때 필수잖아요. 아리얼의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리베날 리무버 패드. 요거는 이제 너무 필수템이다 보니까 요건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차홍의 플렉시브 컬 크림이거든요. 혹시 파마하거나 머리에 컬 같은 거 잡아주고 싶은데 여름철에 습기나 열 때문에 머리 컬이 좀 금방 쭉쭉쭉 늘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차홍에서 머리를 하고 난 다음에 따로 드라이를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컬크림으로만 컬을 만져주고 있는데도 충분히 이 컬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 컬이 잘 안 나오거나 파마가 잘 풀리거나 여름철에 조금 컬이 늘어지시는 분들, 모발이 얇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추천을 합니다. 저 써봤는데 만족스러워가지고 혹시 저같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속력 느낌이나 그 컬감의 그 땡글땡글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랑 느낌이 좀 만족도가 다르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라시엘리 엔자임 오트 스크럽 파우더 워시인데요. 저는 본품을 구매하고 얻은 비매품. 저는 요 휴대용 제품을 들고 갈 거예요. 요거 리필처럼 쓰기에 딱 좋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요거 엄청 영업하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얘는 괜찮아요. 혹시 클렌징 제품들 중에서 피부결이랑 모공이랑 블랙헤드 같이 케어를 하고 싶은데 아, 뭔가 자극적이지 않는 클렌징 제품 찾고 싶다면 요거 한번 써보세요.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는 만족도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스크럽이랑 그리고 클렌징 오일에 뭔가 장점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저는 요 제품에서 느꼈거든요. 이걸 써보시는 몰랑이 분들도 같이 이 장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넘버즈인의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 요거 가져갈 거예요. 확실히 온도가 올라가면 모공이 아주 그냥 쫙쫙 늘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모공을 조여주느라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제가 요즘 모공 조이는 타이트닝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칠 수 없지. 참은 만큼 볼드볼드 결 세럼팩 요거 두 장 챙겨가려고요. 요거 피부 위에 올리면 따끔따끔한 게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뭔가 탄산수 터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프지는 않은데 그냥 뭔가 화한 느낌이 아주 살짝 들거든요. 써보면 써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아 뭔가 기분이 좋아. 피부 위에 그 화한 느낌이 모공이 넓어서 생기는 아픔이래요. 근데 사실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써보시면 진짜 좋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괌까지 얘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파우더 가지고 갈게요. 확실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유분기 쫙쫙 잡아줄 수 있는 UHD 파우더가 최고이기도 하고 아 제가 꿀조합 하나 또 알려드리면 요거는 제가 친구한테 얻은 꿀조합인데 달바 세럼핏 커버 쿠션 살짝 깔아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같이 얹어주면 이게 탁 픽싱이 되면서 하루 종일 땀 흘려도 메이크업이 절대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집에 요거 세럼 커버 쿠션 있으신 분들은 요거랑 요거랑 같이 한번 꿀조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같이 쓰면 메이크업 픽서 뿌린 것처럼 하루 종일 지속력이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요렇게 요즘 써주고 있는데 확실히 좀 지속력이 높은 느낌? 괜찮습니다. 그리고 틴트는 삐아의 글로우 립 틴트 두 가지 컬러 가지고 갈 거예요. 저 오늘도 삐아 제품 살짝 발랐거든요? 오늘은 07번 살짝 발랐는데 오늘도 몰랑이 분들이 틴트 뭐 발랐냐고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위에다가 07번 살짝 또 발라볼게요. 이게 글로우인데 엄청 번들거리지도 않으면서 입술 볼륨만 좀 촉촉하게 올려주고 이 착색이 그대로 입술 위에 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 컬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저는 여행 갈 때도 이 7번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아이섀도우로는 퓌의 아이 팔레트 글래스 봄 가져갈게요. 저는 글리터랑 무펄의 이 꿀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거 계속 꾸준히 쓰다 보니까 그 고급스러운 백화점 글리터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가져갈 겁니다. 이거 쓰다 보면 진짜 스페이스 카우보이 느낌 완전 낭낭하게 나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나 포기할 수 없는 나츠의 센틸라스카 연고 일랑일랑도 챙겨가고요. 우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용량으로 보여드리는데 이걸 이제 전부 가져갈 건 아니고 소분해서 가져갈 건데 이거는 진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라보에이츠의 탈모 증상 완화의 샴푸 두피 쿨링인데 아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더운 나라 가면 두피가 진짜 후끈후끈하고 뜨겁고 땀이 많이 나고 아 왠지 모르게 촉촉하게 여기가 젖는 느낌 들지 않나요? 아 너무 민망하긴 한데 두피가 그 촉촉한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쿨링감이 있는 샴푸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엄청 쿨링감 있는 제품들 위주로만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아 요즘에는 안 되겠다. 좀 탈모 쪽 제품들도 같이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보에이지 쓰고 있는데 저 지금 한 요만큼 썼거든요. 아침마다 쓰고 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쓰고 있는데 둘 다 이거 쓰고서는 만족도 진짜 200% 최상입니다.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거 진짜 괌까지도 가지고 갈 거예요. 소분해가지고 무조건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아, 써보면 달라요. 탈모 증상 완화 제품들을 이미 잘 쓰고 있거나 탈모 쪽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관심이 살짝이라도 있으시다면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아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저는 어떤 크리에이터 분이 이거 추천을 해주신 거 보고서는 제가 얼른 가서 구매를 해보고 난 다음에 아 진짜 잘 샀다라고 외치는 진짜 약간 띵작? 띵템이거든요? 너무 괜찮기 때문에 우리 몰랑이 분들도 한번 이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곳을 그 싹싹싹싹 긁어주는 이 쿨링감이 괜찮기 때문에 한번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로는 오제크의 나다레쉬 큐어 앰플 짜자잔 역시나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속눈썹 영양제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챙겨줄게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진짜 괌에 챙겨갈 나의 찐 파우치템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평소에 또 잘 쓰는 제품들 위주로 챙겼네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 스킨케어 하나 있으면 잘 안 바꾸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찐으로 잘 쓰는 애정템들 위주로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 여러분들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